예,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질환 및 외상성 뇌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를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뇌동맥의 뇌벽이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혈관이 꽈리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파열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벼운 두통이나 편두통, 어지럼증 등을 증상으로 검사를 시행했을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드물게는 증상을 동반하는 뇌동맥류도 있는데요. 갑자기 안검하소라든지 복시, 사시, 또 시력저하 등을 동반하는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동반한 뇌동맥류의 경우는 보다 파열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의 치료에 대한 그 기준은 뭐 나라별 또 기관별 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뇌동맥류의 크기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의 유무, 또 뇌동맥류의 위치 등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뇌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파열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또 환자가 고령인 경우 파열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또 뇌동맥류의 위치 자체가 전방 순환계보다는 후방 뇌순환계에 위치한 경우가 좀더 파열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나이, 크기, 또 뇌동맥 위치, 또 기저질환 등의 유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치료 방법을 또 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자체가 어떤 파열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혹 안검하소라든지 복시, 사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동맥류인 경우는 빠른 병원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또 흡연력이 있거나 또 고혈압의 그런 질병력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뇌동맥류 발생이 가족력과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계 가족에서 2명 이상의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그런 가족력 있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조기 선별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뇌동맥류 발생 원인 자체는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뇌동맥류 발생과 또 밀접히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여러 위험 인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나 보고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흡연이고요. 두 번째는 또 고혈압에 대한 치료력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계 가족에서 2명 이상의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그런 가족력이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위험 요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진단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뇌 MRI가 아닌 그 뇌혈관 CT나 또 MRA라고 하는데요. 자기공명 뇌혈관 촬영술이라는 뇌혈관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의료진이 판단하였을 때 뇌동맥류나 또 주변 혈관 간에 좀 정확한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좀더 정밀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개두술에 의한 그 뇌동맥류 결찰술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개두술이라고 해서 환자의 두개 골편을 절개를 하고요. 그뇌 조직 사이에 있는 뇌동맥류를 저희가 미세 현미경 사용하여서 안전성 있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뇌동맥류의 그 경부를 찾아서 그 혈관 클립을 이용해서 결찰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개두술 및그 뇌동맥류 결찰술이 되겠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코일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환자의 대퇴 동맥을 통해서 저희가 카테타 삽입을 통해서 작은 미세 도관이 뇌동맥류 안까지 저희가 거치를 시키고 그 작은 미세 도관을 통해서 코일을 삽입하여 가지고 뇌동맥류를 색전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맥류 클립 결찰술이라는 방법은 이제 모동맥에서 뇌 동맥류로 이제 들어가는 경부가 있는데요. 그뇌 동맥류의 우린 목 부위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 그목 부위를 직접적인 결찰을 통해서 뇌 동맥류로 들어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법이 되겠고요.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뇌 동맥류 안에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백금 코일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뇌 동맥류 안을 코일로 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동맥류 안에 빈 공간을 없게 만들어서 혈류가 뇌 동맥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두술 같은 경우는 환자의 두 개의 골편을 절개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그 신체보다 침습적이고 아무래도 재원 일수가 좀 길어지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조금 늦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일 색전술에 비해서는 또 재발률이 좀 낮다는 그런 장점이 알려져 있고요. 코일 색전술의 경우는 보다 좀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실 수는 있지만은 모든 뇌동맥류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혈관 내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뇌동맥류라든지 아니면 그 동맥류의 경부가 넓은 그런 뇌동맥류인 경우는 코일 색전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뭐 스텐트 보조 코일 색전술이라든지 플로우 다이 버전을 이용한 스텐트, 또웹 스텐트 이런 다양한 스텐트들이 현재 개발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 방법의 결정은 뇌혈관외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뇌 동맥류의 발생 원인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에서 흡연자인 경우는 금연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고 또 고혈압 환자분들에서는 적절한 혈압 관리, 또 뇌동맥류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서는 조금 더 빠른 조기 선별 검사를 통한 빠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예방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파열이 되면은 그 15%의 환자분들께서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시게 되고요. 또 병원에 생존해서 도착하신다 하더라도 치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4분의 1의 환자분들이 사망하게 되시는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동맥류 치료에 대해서 사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빠른 조기 검사와 또 적절한 치료, 또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뇌동맥류 파열을 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